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좋은데 좀 부상자가 있어서 많이 설레고 막 가서 빨리 뛰고 싶어요. 여섯 팀하고 경기했는데요. 네,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팀 있었는데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래요. 저희가 배운 대로 움직이고 하니까 저희도 두 골 넣고 찬스도 많았는데 골 못 넣어가지고 아쉽게 졌어요. 거기 선수들이 좀 몸도 좋고 해서 긴장은 했는데 열심히 뛰려고 노력했어요. 잡는 거나 패스 주는 거나 이런 거 닿는 공이랑 닿는 부분에서 그게 처음에 터치가 좋아야 된다고 그런 거 많이 처음부터 연습을 많이 했어요. 컨트롤, 터치, 뭐 패스 이런 거 훈련을 많이 했는데 그게 가장 많이 보완된 것 같아요. 저의 장점은 상대편이 패스하는 길을 미리 예측하고 인터셉트하는 거랑 그다음에 공간으로 킥해주는 거. 네, 처음보다 많이 안전해졌는데 좀 더 뉴질랜드에서 마무리를 위해서 좀 더 연습하고 있어요. 제가 생각하는 제 장점은 이렇게 다른 선수들보다 이렇게 몸이 좋고 그런 뭐 바디적인 몸싸움 같은 걸 잘할 수 있어요. 아무래도 지소연 선수가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. 같이 3년 동안 같이 차오다 보니까 같은 학교이다 보니까 뭐 패스 같은 거 또 소연이가 잘 넣어주고 하니까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아요. 10월 뉴질랜드 갔다 오면 이 17세가 마무리해서 해산하는데 뉴질랜드 마지막 가가지고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고 서로 같은 항상 같은 팀은 아니지만 마무리까지 한 팀으로 생각하고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.